아니면 이거 보면은 제가 지금 챔스를 못 본지가 너무 오래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전에 봤을 때는 소드는 이렇게 이기고 있어도 조마조마합니다. 언제 누가 갑자기 어디서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정 마인드가 다들 있어. 좀만 유리하면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내가 알거든 그 마음은. 본능이에요. 네, 본능이 있어. 판정은 본능이 있어도 판정을 꼭 해야 되는데 소드팀은. 근데 빅톨만 MVP 할 때가 이길 것 같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상을 하면은 네 번째 판 3대 0이 아니면 소드가 질 것 같아요. 소드가 3대 0으로 이기든가 아니면 소드가 질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냥 느낌이 소드가 단판에서 강한데 다전제로 가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공격적인 플레이가 안 먹히기 시작하면은 패닉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약간. 아, 멘탈. 그러니까 네,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장기전에 약하고 그런 게 특히나 다전제로 오전 2쯤 가면. 그러니까 프로스트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반대인 게 완전히 뭐 주도하는 게임도 잘하지만은 지는 상황에서도 멘탈 케어하고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하나씩 하나씩 해서 어떻게든 이겨내는 그런 느낌인 거에 반해 소드는 약간 원하는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누구보다 멋있고 되게 잘하는데 그게 좀 꼬이기 시작했을 때는 좀 멘붕 오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강할 때는 정말 강한 팀인데 약할 때는 또 약팀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온다. 약팀이라 그래. 그러니까 자신들의 장점을 다 잃어버린다 한순간에. 좀 그런 게. 그래서 MVP 화이트도 개인적으로 막 1경기부터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보다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누구? 적선 CS 양보. 연말이니까. 네. 그 뭐라 그러지? 막 권투도 하면은 체력 안배 하잖아요. 네. 1라운드에 어떻게든 뭐 포인트를 더 쌓을 거냐, 아니 뭐 KO를 노릴 거냐, 아니면은 몇 라운드쯤까지는 체력 안배하고 탐색전하다가 나중에 한방 KO를 노릴 거냐 뭐 이러는데 MVP 화이트가 저는 3, 4경기 정도에 좀 많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1, 2경기 정도를 좀 쉽게 가고 3, 4경기에 집중을 해서 4경기 MVP? 이상으로 가면은 MVP 화이트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1, 2경기를 쉽게 간다고 하지만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 어쨌든 1경기부터 이기는 게 중요하죠. 팀들은 내가 경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전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또 패치가 되고 나면은 사실은 다음 주에 만약에 그냥 진행이 되면 또 현재 버전이랑 차이가 꽤 많이 나게 되잖아요. 패치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 저기 뭐야 시즌3 넘어오고 나서도 1주가 2주 되고 나서 또 패치가 됐잖아요. 네. 그거 생각해보면 그거 맞춰서 패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런 게 공지는 따로 안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외부 공지 안 되는 거 선수들이랑은 사실은 다 공유가 될 텐데. 왜요? 500개 진짜? 500개 하이브리드 리어 베이 정말 쌍기 습권 발냄새 타령부 인사 잘해. 500개 기념. 이거 3부에서 쓰려고 했던 거 아니야? 세 번째 아니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1부에 보상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2부, 3부, 4부는 우리 몇 부까지 하죠? 부터? 3부까지. 3부. 2부, 3부는 보상 넣어서 진짜 말로 다 떼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네. 빨리 계속 채팅 잠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쓸 게 많아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가르쳐줘요. 뭐였죠? 정발 쌍기 습곰 발냄새 타령부 인사 잘해. 영부 인사 잘해는 뭐예요? 모르겠어. 나도 무한도전을 안 봐가지고. 영부 인사 잘해. 어 계속. 정발 산기 스콘 발렌세 타령 부인자 잘해. 이게 하하가 와. 하는 거예요? 네 하하가 했던 방송 날로 먹는구나. 아 보여준다 왜요? 보여준다 모르냐? 왜? 몰라요. 뭐 보여주려는 건데? 추천. 응? 추천? 추천? 추천 추천 몇 개죠 지금? 11,451개. 아 지금 롤마켓이랑 어? 화진씨, 베인님이랑 네 1,400개 얻은 거예요 지금? 아 그거 어? 다 쭉쭉 빨아놓고서는 쭉쭉 빨았다. 나 또 이거 빨아봐야겠는데 여기서 한번 빨아봐요 제가. 우리 리얼 베이비 한번 빨아. 왜? 추천을 빨았어요? 추천! 거기서 빨아드립니다. 네 번째 아니야?
네 번째 아니야? 아니 이거 생각은 지금 생각난 거야. 아, 그래. 이런 쪽엔 강해. 아 울란마게 무서워. 야, 네. 그렇습니다. 현재 LG CJ 현재 남은 게 LG CJ 낮은 실드 그리고 MVP. MVP 블루. 블루.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MVP 화이트가 이겨서 소드가 NLB 와서 실드 한 붙으면 재밌지 않을까. 어 어떻게? 소드가 떨어져요. 놓쳤어 놓쳤어. 실드랑 붙어요. 어. 재밌잖아요. 아 소드 대 실드? 네. 챔피언스에서는 아주 내전. NLB는 어? 낮은 내전. 그렇게 말할까 약간 좀. 아까 네가 원하는 우리 그런 NLB 거 아니야? NLB 격이 지금 올라가는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도 충분히. 격이 올라갔다 느껴져요? 아니 뭐 소드가 내려오고 내려오지 않는 거에 따라서 격이 떨어지고 올라가지는 않죠. 근데 NLB는 그런 리그가 아니죠. 머리 어깨 무릎 팔. 안 할 거예요. 왜? 왜? 뜬금없이 왜? 왜? 왜 안 받아주는 건데? 하세요. 알았어. 머리 어깨 왜 같이 안 해? 나도 들었어. 이거 해야지. 머리 어깨 무릎 팔 무릎 팔 머리 어깨 수! 잘하네요. 왜 같이 안 하는 거야?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저무는 애라서? 나첩 쪽 왜 이렇게 같이 가려요 갑자기? 같이 해주세요. 머리 어깨 무릎 팔 무릎 팔 머리 어깨 수! 저는 저희 댓글 중에 그런 글이 동수형 머리 푸드덕거림. 이거 보다 보면 비둘기가 푸드덕 푸드덕 하고 날아갈 것 같아. 챔스가 네. 4강이 NLB 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8강은 오판 삼선인데. 아 4강이? 4강이 오판 삼선 투턴이에요. 아 오판 삼선 투턴이라고요? 오판 삼선 하루에 하고 그 다음에 오판 삼선 한 번 더 해서 4강 되게 오래 하네요? 네, 4강을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번. 네. 2주간 하네요? 그렇죠. 4강을? 4강을 네 번을 하더라고요. 와, 우리가 그걸 몰랐네. 네. 야, 아깝다, 저희도. 저희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루 최고 6경기. 와, 오전 3선세 투턴 괜찮다.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3전 2선승제는 원턴만 치고. 네. 잠깐만. 아니 오전 3선 승제로 8강부터 가고 우리도 4강도 오전 3선이 투턴으로 갔어야 되는데 투턴. 네, 그러면 경기가 더 늘었는데 아 사골. 근데 경기 많으면 솔직히 좋잖아요. 그리고 뭐 이번 주 경기도 사실은 다 난리가 났는데 그 정도 경기가 계속 그렇게 나오면은 팬들 입장에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외리그나 이런 게 많은 것도 아니고 3전 2선 승제 그리고 투턴의 문제점은 네. 경기 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로 많아진다는 거야. 우리 낮에 실드 4경기 다 했어봐요. 새벽 3시쯤 끝났다니까? 은밀한 개인 교수 아침 한 8시에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들었어요. 네. 지금 아 온게임 내 챔스 룰을 따라가다가 하나를 잘못 들어가고 8강으로 들어갔고 네. 아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 막 되게 박빙의 상황에서 서로 수싸움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투턴이라기보다는 어찌됐든 실력 격차가 다시 느껴졌었잖아요. NLB 지금 그 상황에서 이제 투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은 과도기인 것 같고 중요한 건 성장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는 경기가 잘 나와서 다행이죠. 네. 그래서 다음 주 NLB에서 좀 이변이 벌어지면 재밌지 않을까. 네. 다음 주는 진짜 사실 낮은 실드 경기만 빼면은 좀 비슷한 실력의 경기였잖아요. 다음 주도 되게 비등비등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실드만 빼면 비등비등하다? 그러니까 낮은 실드 자체. 낮은 실드는 좀 압도적이 없고. 지금 플래티넘에서. 네. 낮은 실드 압도적이 없고 다음 주는 제니스 대 티모피, GSG 대 트로버 트롤. 아니 두부주. 라스 두부주. 그렇습니다. 저는 GSG 대 라스 두부주가 진짜. 시청자분들 그런 표현 쓰잖아요. NLB스럽다. NLB스러운데 지금 진짜 그런 경기 나올 것 같아. 경기 자체가 내용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정석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력적인 면에서 뭐 그러니까 다들 농담으로 하는 말로 뭐 족밥 싸움이 집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실력적인 면에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되게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들을 확고하고 뭔가 특이한 거 하는 팀이랑 특이한 거 하는 팀끼리 만나니까는 경기는 더 특이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방송 분위기처럼 하이브리드 뭐 이런 분위기 경기가 다음 주에
Hey, breathe, dear baby. 금방 외웠네. 그래서, 네, 아까 뭐 실력적으로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뭐 GSG 같은 경우에는 르블랑 서포트하고 라스트 두부즈도 만만치 않고. 지금 9분 남았는데, 네. 우리 추천이나 땡길까요? 남은 추천 나 땡겨볼까요? 9분 동안 해보세요. 아직 아니야 지금. 추천수가 지금 만천. 9분은 형한테 주고 12시엔 내가 하고.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저희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굳이 다 같이 땡겨와야죠. 추천을 땡겨 오는 일이 땡긴다 온다 어? 여러분들 온다 추천수 온다 올라온다 지금 11,900개 정도. 이게 클럽 음악 틀고 해야 되거든. 신나는 음악 틀고 옵니다 추천이 옵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몇 개 11,965개 몇 개 목표 온다 어? 몇 개 목표 2만 개 목표 갑니다. 2만 개 뭐 왔는데 일단 추천 땡겨주세요 여러분. 땡겨주세요 온다 추천이 온다. 아프리카의 모든 친구들아 나에게 추천을 모아줘. 추천 땡겨온다. 얼른 말도 땡겨온다. 옵니다 추천 추기형을 모아줘. 추기형 갑니다. 12,466개 좋다. 조금만 더 온다 추천이 옵니다. 12,562개 100개씩 올라가고 있어요. 좋아요. 2만 개 얼마 안 남았어. 2만 개 9,800 9,700 64개 남았어요. 옵니다. 몇 개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추기요 추천을 모아줘. 땡겨라 추천을 땡겨옵니다. 12,710개 좋아요. 12,000 좋습니다. 순식간에 2,000개가 네. 와. 지금 올라옵니다. 지금 대박이다. 아직도 7분 남았어. 나 이렇게 3시간 반 동안 이걸 하니까 만 개를 찍었다고. 이게 네.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와, 목표 줬어. 추천이 옵니다. 12,797개 좋다. 올라갑니다 당겨라. 추경 모아 아프리카의 모든 친구들아 나에게 추천을 모아줘. 모아주세요. 땡겨주세요. 조금만 더 엄마 컸다 아빠 컸다 추천 땡겨주세요. 안전한 지구를 만들어줄게. 그렇습니다. 나에게 추천을 모아줘. 나에게 추천을 모아주세요. 미친 것 같지만 12,886개 너희를 대신해서 미쳐줄게. 그렇습니다. 그래 추기요 몇 개 모였나. 지금 몇 퍼센트 모였어요. 추기요 뭐, 어차피 박근혜가 대통령이잖아. 그렇습니다. 추천을 모아줘. 땡겨주세요 여러분. 추천이 올라간다. 어차피 올라간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6분 남았어. 남았어. 여러분도 추천.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카피디님 음악 주세요. 갑시다. 12,000 이제 13,000. 13,000개 40개 남았어요. 빨리 갑니다! 7,000개밖에 안 남았어요! 추격! 당겨주세요! 으쌰! 생명체들아! 으쌰! 추천을 찍어줘! 엄마 추천! 아빠 추천! 계정을 세 개씩 만들어! 계정 다 만들고! 할아버지 계정 모르면 지갑 써! 빨리 계정! 추천 주세요! 여러분 추천 온다! 불법 노동자도! 주민번호를 도용해서라도 계정을 만들어서 예 세주장님 나빠요. 추천 땡기고 나서 나빠해. 좋아 땡겨주세요. 지금 몇 개죠 피디님? 만 삼천 138개 추천 나온다. 6,862개 남았어요. 갑시다. 계산 개빨러. 그렇습니다. 기적에서 아까 아닌데? 그렇습니다. 땡겨오세요. 땡겨 아직 너무 남았다. 와 덥다. 쭉 추천이 들어온다. 쭉 빨리 충격 모아요. 내가 모을게. 네가 땡겨. 내가 추천남이야? 여기가 회사야? 쭉 어때요 진짜 너무 받아요. 갑시다 추천 땡겨주세요. 미친 온다. 여러분들의 추천이 옵니다. 낮게 오면 옵니다. 한잔 할래? 5분이나 남았어.
나 이거 3시간 반 동안 했다니까? 근데 3분 만에 3천 개 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올라갑니다. 3,233개! 얼마 안 남았어요! 13,260개! 정말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저희 소통하는 추천, 저희 아카데미 추천, 네.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대모사! 성기모사! 성기모사! 들어오다 추천이 들어옵니다. 갑시다. 15,000개 갑시다. 15,000개. 15,000개. 170개도 안 남았어. 그렇습니다. 170개도 안 남았어요. 15,000개까지 170개도 안 남았다고요? 13,200개인데? 그렇습니다. 땡겨주세요. 기적의 추천기사 13360. 좋아요. 13,360개. 아직도 12시까지 4미닛 시간 남았어요. Happy the real baby. 시간 진짜 안 간다. 당신의 심장은 두 개라며 절대 지시지 않아요. 당겨주세요 여러분. 추천 회사의 추천을 책임니다. 인간 성기사 그 뿜뿜뿜. 감사합니다. 추천 당겨옵니다. 추천이 옵니다. 당겨주세요. 13,333개. 얘들아 3분만 참자. 3분 동안 땡겨오세요 여러분. 아니 이거 15,000 못 찍으면 헬게이트 못 벗어나는 거야. 갑시다. 아직도 3분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땡겨 땡겨 추천을 빨아주세요. 뿜뿜뿜. 추천 앙앙 뿜뿜뿜. 추천을 주세요 의사 양반. 아니 추천이 없다니 의사 양반 이게 어찌 된 소리요. 영 좋지 못한 건데 추천 버튼 생겼어. 영 좋지 못한 곳에. 그렇습니다. 왜 무슨 소리야. 14,000이라니 14,000이라니 아니 내가 추천 고자라니. 추천 고자라니. 추천 마우스가 고자라니. 없다니. 컴퓨터. 추천을 하지 않다니. 마우스가 돌이라니. 그렇다니. 13,552. 좋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2 minutes 20초. 120 seconds. 어 맞아요 그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갑니다. 진짜 내겨주세요. 13,623. 갑니다. 진짜 15,000 찍을 수 있어요. 15,000 찍을 수 있어. 얼마 안 남았어요. 찍을 수 있어. 찍을 수 있어. 1,300개 맞으면 돼. 찍을 수 있어. 13,647개. 땡겨오세요. 추천을. 2분 남았습니다. 2분 여러분. 2분 남았습니다. 갑시다. 우리 하진 씨가 마음 편하게 타밍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13,678개. 아 여기 잘 안 올라가네. 아 13,703개. 이 정도로 하죠. 그죠? 어 힘들다. 어 2분 남았는데요? 힘들어. 1분 남았어 1분. 1분간 쉬고 와 시간이 다시 시작하도록. 평소에 진짜 별 얘기 한 것 같지 않은데 시간 진짜 빨리 잘 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늘? 네. 아 근데 시간이 진짜 안 간다 이런 거 같습니까? 죄송해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어, 그건 아니고 네. 시간을 지배하는 자 공간을 지배하는 자 내 기분을 거스르는 자. 네, 워낙 뜬금포로 빠지다 보니까는 시청자분들도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 원래 그런 방송이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한테 더 좋아해. 네, 여러분께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MVP 블루 실드 살아남은 상황에서 네. NLB에서는 제닉스 스톰 대 팀 OP 그리고 라스트 두부즈 대 GSG 경기가 있고 그다음에 챔스에서 KT 레전 그리고 남은 게 하나가 MVP 화이트랑 나지 소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챔스는 4강 체제 돌입을 하고 그다음에 NLB도 다이아 리그로 해가지고 4강 체제로 돌입하면은 진짜 좀 빡세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팀까지 경기가 되니까는 네. 다음 주까지가 딱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이고. 그 뒤로는 여러분 입장에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경기하면 이제 재밌어지죠, 점점. 네. 순식간에 돌아오셨네요.
이중인격 같아. 이게 경기가 물론 이제 그 트로월 트롤 팀 대 나진 실드처럼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도 존재는 하는데 네. 어지간한 경우는 MVP 블루 대 BBT, 네. LGIM 대 아주브 블레이즈, 아주브 프로스트 대 CJ 엔투스 모두 다 박빙의 경기였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앞으로도 당분간 굉장히 박빙 경기가 될 수밖에 빅토리에서 말씀대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니까 더 웃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 수습을 위해서 1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네. 2부 때 이제 저희 좀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랑 저희 준비하고 있는 거 그리고 연말이잖아요 사실은 다들 네. 지금쯤이면 사실은 2012년 마지막 금요일 밤인데 밖에 나가서 불태우고 송년회하고 막 연말 이렇게 노셔야 될 시간에 방송을 이렇게 다 봐주시고 계시니까는 묘한 동질감이 느껴서 참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12월 29일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연말에 가장 하이라이트 주말인데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Every the real baby 어떻게 생각해? 불쌍하지 뭐. 우리와 함께 불태워 파이어! 본인은? 아유씨 미치겠다. 그 막 그런 거 있거든요. 막 저희 막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 방송했으면 시청자분이 막 방송 들어와서 막 비웃어요. 아 쟤네 무슨 크리스마스 때도 방송하니 약속도 없냐? 그럼 저는 너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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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같이 불쌍한 거죠 우리. 네. 그럼요. 우리끼리 재밌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금요일 그냥 매주 있는 금요일 금요일은 무슨 날? 보쌈 먹는 날. 그렇습니다. 얘 보쌈 맛이 어때요? 아 이거 맛있다 맛있어요. 예전에도 먹었잖아요 밖에서 처음 먹는 것처럼. 근데 오늘따라 비주얼하고 협찬 그 문구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올 겁니다. 어 그리고 가봤다는 분 있으시더라고요. 어, 두 분. 한 분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여자친구가 보쌈 먹고 싶다 그래서 그냥 서현역에 눈에 보이는 보쌈집 들었는데 그게 보조락이었대요. 오 비주얼 락이라고 보조락. 보조락. 네. 보조락. 보쌈. 족발을 즐긴다 그래가지고 보조락 하면 이상하니까 보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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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부모님 모시고 갔다 그랬었나? 뭐 이렇게 찾아갔었다고. 네, 그 음식 자체가 싸진 않아요. 그래서 학생분들 좀 먹기에는 부담은 될 수는 있는데 진짜 맛있고 제대로 된 음식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력 추천하니까는 미도씨 어머님이 하시는 아니요 그렇습니다 강력 추천하시길래 그렇습니다 저희 집 앞인데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어? 저 되게 고민되는 게 사장님이 올 때 꼭 연락을 하라 그러시는데 네. 그러면은 가는 거 자체가 좀 민폐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뭐 제 돈을 주고 하든 어떻게 하든 되게 신경 쓰시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부담 없이 먹는 게 음식이 그래야 맛있는데 부담이 네. 생기면은 또 솔직히 부담은 없는데 그냥 괜히 눈치 보여서 죄송해서 네.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집에 꺼냈더니 지난 주말이었나요? 부모님이 어디 나가시고 저녁을 이제 할머니하고 저랑 둘이 먹게 됐는데 어머니가 야 거기 네 그때 말했던 보쌈집 갔다 오면 안 돼? 엄마 저 가기 귀찮은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분위기 수습하고 네. 들어와서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홀수 없는 홀수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홀수의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고품격 에럴 토크쇼 롤러와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봬요.